자, 오늘 희열팀 슈가맨은 1996년 세상이라는 무대에 멋지게 살아가자는 바로 쇼의 주인공, 원조 꽃미남 가수 김은주 씨입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가려졌던 거야. 이제 너에게 보여줄게. 쇼 끝은 없는 거야. 지금 순간만 있는 거야. 난 주인공인 거야.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쇼 룰은 없는 거야.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. 난 할 수 있을 거야.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. 감사합니다. 자, 이제부터 저와 함께 과거로 90년대로 떠나보겠습니다. 준비되셨나요? 지금부터 저를 따라주세요. 어떻게 지냈어요, 정말, 그동안에? 저는 지금 라디오 DJ를 하고 있고요. 네. 또 대학에서 학생도 같이. 교수님이시잖아요, 그죠? 한 8년째 또, 또 학교 일도 하고 있고, 노래도 하고, 곡도 꾸준히 쓰고 있고요. 아, 그 외에 이제 육아 함께 굉장히 또 하고 있다고. 아, 육아가 제일 중요하죠. 네. 초보 아빠로서 육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. 아니, 김원주 씨 하면은 그냥 그 꽃미남 가수로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진짜 실력파 가수예요. 맞아. 작사 작곡 다 되시는 분 다 해요. 네. 앨범 타이틀곡 거의 모든 곡 원주 씨가 만든 곡이거든요. 근데 그 얘기를 많이 모르시더라고요. 아니 저는 그거 봤거든요. 제가 응답하라 1988을 되게 좋아해서 봤는데 이제
거기서 나온 게 김원준 얼굴 때문에 오히려 손해보는 가수다. 아, 드라마에서 직접 그 대사가. 네. 아. 맞아, 맞아. 그렇게 얘기했던 그 게. 모두 잠든 애가 원준 씨 곡이에요. 네. 그렇죠, 모두 잠든 애. 1집 타이틀곡이었고 그리고 언제나도 네, 원준 씨 곡이고 4집 수록곡도 그 한 곡 있었죠. 예, 넌 내 것도 그렇고 너무 다가 제가 쓴 곡인데 좀 전에 들려주신 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대단한 분들이 함께 만들어주셨다고 들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저한테는 선물 같은 곡인데 일단 전람의 김동률 씨가 곡을 써주셨고요. 아, 김동률 씨 곡이에요. 이 곡이? 와, 의외다. 신해철 형님하고 네. 넥스트가 같이 녹음할 때 야. 참여하셨죠. 그리고 이게 저는 이제 이 곡을 잘 아는데 코러스의 조규찬. 이게 뒤에 보면은 막 합창 나고 그러잖아요. 네, 그래서 거기는 일부러 노래 안 합니다. 아. 거기엔 좀 이렇게 그냥 공감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. 아. 네. 아, 이거 다시 들어볼 수 있습니까? 목소리 살짝 들리지 않아요? 명곡이 될 수밖에 없네요, 이 노래가. 근데 전 되게 의아했던 게 이렇게 실력도 출중하시고 외모도 출중하신 김원준 선배님께서 대학 시절에 그렇게 유재석 선배님을 부러워하셨어요. 재석 씨를 부러워했다고요? 절 부러워했다고요? 네,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. 저 재석 씨가 너무 부러웠어요. 왜, 그때 왜요? 돈이 많았어요? 아니, 없었는데. 없다 없다 저처럼 없는 친구들도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. 왜냐면 저희가 예대라서 다들 대학교 1학년 때 이미 오디션을 다 많이 보죠. 네,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이미 뽑힌 친구들이 있었어요. 그 중에 한 명이 재석 씨였어요.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뭐 얼마 있다가 개그제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예. 그 제 생각에는 원주 씨 정도면 오디션 바로 그냥 합격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제가 아는 선배 중에 한 분은 노래도 안 듣고 얼굴로 바로 뽑히신 분이 계세요. 아 이거 좀 제가 아는 선배 중에 뭐 하러 하세요? 아, 진짜로 막 사과 상자로 돈을 갖다 주고 막 그랬었대요. 아, 그럼 어떻게 데뷔하게 된 거예요?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1차에서 다 떨어졌습니다. 서류 전형에서. 아, 그래서 이제 다 맨날 떨어지니까 의기소침하고 나는 이제 뭐 이쪽은 아닌가 보다. 졸업이나 해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선배님이 오디션을 보라는 거예요. 뭐 모델도 뽑는데 모델이 그냥 모델이 아니라 좀 노래도 할 수 있는 모델을 뽑는단다. 그래서 막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제가 그때 머리가 좀 길었거든요. 목을 덮을 정도로 좀 장발이었어요. 그게 또 유행이었어요. 맞아요. 저도 그때 90년대에 머리 묶고 다녔었어요. 진짜요? 안타까워서.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? 너무 안타까워. 아니, 그거 뭐로 얘기하셨어요? 아니, 나, 저도 좀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. 나도 모르게 나온 나도, 것 같아. 아니, 기억이 나서요. 그럴 수 있죠. 기억이 났다고요, 그냥. 기억이 난다고 막 얘기하지 마세요. 1차, 2차를 어떻게 통과했어요, 운 좋게. 근데 마지막 이제 본선 넘기 전에 심사위원이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아, 머리만 자르면 딱인데 그러는 거예요. 바로 그날 머리 자르고 다시 이제 본선 갔더니 운 좋게. 그게 무슨 오디션이었어요? 카운트다운. 카운트다운. 그거였어요. 그 경쟁률이 어떻게 되셨어요? 저 광고 오디션? 한 300대 1이었고. 야. 그 광고 모델과 가수 데뷔를 동시에 하게 된 거잖아요. 맞아요. 근데 데뷔곡이 모두 잠든 후에 이 곡도 이제 자작곡인데 이게 대박이 납니다, 이게. 이게 이거 무대 좀 볼 수 없어요. 오늘 여기서 좀 라이브. 와, 이거 모두 잠든 후에 하트 좀 해줘요. 오. 나오신다. 아, 중학교 멋있다. 아, 그대로다. 자, 슈가맨 여러분들 저를 따라해주세요. 언제까지나 숨죽여 널 지키고 바라보려 해.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. 하루의 한순간조차 너의 존재를 잊지 못해 반쪽이 되어버렸지. 남겨진 채 붙어지는 내 마음.
사랑할 거야. 모두 잠드는 외 사랑할 거야. 모두 잠드는 외 사랑할 거야. 놓쳐버린 순간들의 한숨뿐. 우리 원준 씨가 네. 처음에 이제 나오자마자 각종 CF, 뭐 가요, 예능, 드라마까지 정말 온갖 방송을 다 섭렵을 했었거든요. 거의 다. 요게 이제 뭐 지금으로 따지면 짤이나 이런 것들이 이 조회수가 어마어마했던. 아니, 그러면은 집 앞에 팬분들이 오면은 좀 불편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. 한 번은 좀 짓궂은 친구들 있잖아요. 막 드릴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지 하고 이제 밖을 보니까 문을 아예 띄워가려고. 문짝을요? 현관문을 실제로. 드룩 드룩 싫어요. 예. 야, 결론은 그 심하다. 못 뛰어갔죠. 그걸 누가 뛰어가지? 여러 분이서 막 뛰어갔는데 드룩 했는데 나중에는 이사를 갔어요. 그래서 강제로 이사를 갔죠. 왜냐면 이게 이웃분들에게 피해가 너무 피해가 가니까. 예. 그 일집부터 이렇게 히트곡이 되게 많은데 아쉽게도 골든컵은 딱 한 번밖에 못 받으셨다고. 아 그래요? 모두 잠드는 외 받았을 것 같은데 한 번밖에 못 받았어요? 예, 그 1위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. 골든컵이 어떻게 보면 이걸 왜? 갖고 나왔어요? 예. 반칙이지. 언니? 이거 있어요? 그래서 저는 쇼가 예. 좀 아픈 손가락인데 한 방송국에서 2위만 10몇 주를 했어요. 와. 그래서 뭐가 어떤 느낌이냐면 쇼가 굉장히 많이 히트한 줄 아시는데 왜냐면 1위 후 보니까 맨날 매주 불러야 되잖아요. 더 좋게 더 좋아. 그게 더 훨씬 좋다. 그게 훨씬 더 맞아요. 영역가가 있어요. 일이었어요. 그래서 일부러 2등 하고 싶어도 2등을 못 하고 이렇게. 형. 아니 근데 저도 받았어요. 정말 2등을 오래 하는 게 최고 좋은 거야. 아 근데 잠시만요. 저 욕해도 돼요? 치울게 치울게. 치웠어 치웠어. 아 근데 원준 씨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패션이에요. 그렇죠 그렇죠. 치마 바지 혹시 기억하세요? 치마 바지. 아, 기억하죠. 예. 원준 씨가 대유행 시킨 거? 저 바지. 이게 김원준 씨가 유행 시킨 네, 그 당시에. 아 멋있어. 저 치마 바지 어떻게 입게 된 거예요? 아 원래 3집 발표하기 직전이었는데 의상 회의를 하는데 이번 스코틀랜드 의상이 딱 떠오르는데 영감이.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 의상처럼 이제 입힌다고 치마를 위에다 입힌 거죠. 근데 아 남자가 어떻게 치마를 입어? 그랬던 기억이 나요. 그래서 막 극구 부인했는데. 그냥 한 번만 그러면 입고 나가자. 딱 한 번만. 첫 곡 발표할 때 입자 그래서 입었는데 바로 그게 방송되자마자 음반이 대박이 납니다. 느껴질 정도로? 예, 너무너무 음반이 많이 나가니까 그다음부터 깔별로 입었죠. 깔별로? 다 해줘 누나 이렇게 해가지고? 네, 디자인도 바꿔서 입고 뭐 맨날 입고 다녔죠. 아니 그러면 너 없는 동안이 네. 이게 앨범이 몇 장 정도 나갔어요? 140만 장. 와 대박. 이야 이게 무지하게 팔렸네요. 와. 아, 이거 좀 간다. 세워줘 남들이 얘기하는 그러는
아무것도 할 순 없어. 자, 손을 잡고 머리 위로. 자, 다 같이요.